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도 비가 좀 오고 있는지, 비가 오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어젯밤도 무더웠습니다. 이 무더위와 싸우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좀 많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휴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귀가 좀 가려워서 그런지 휴가지로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근처에서 있겠다, 이런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국민들이 고생하고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도저히 휴가지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건가요? 하여튼 오늘도 아마 저희 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문제, 그리고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인데요. 이런 문제를 지금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분 나쁩니다. 하여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지 참 기분 나쁩니다. 자,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어제 국민대학에서 8개월 만에 발표했습니다. 표절은 없었다. 연구 부정은 없었다. 누구나 보면 이것은 표절이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표절은 없었다. 그것도 용산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국민대학 관계자들이. 김건희 아바타를,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국회 사이트나 중앙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김건희라고 치시면 안 나옵니다. 김명신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2007년도 박사의 논문인데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 뭐 국민대학 소속도 아니고, 제 판단은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레포터 수준도 안 된다. 아니 고등학교도 아마 요새는 논문 그 학습시킬 때 이렇게는 안 시킬 겁니다. 표절이라는 것은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다른 사람의 지식 노동을 훔쳐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아주 엄하게 가르치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물형화된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진짜 연구를 통해서, 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지식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훔쳐와서 이거 내가 했어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더 나쁜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여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함량 미달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뭐 국민대 심사위원도 아닙니다만. 일단 박사학위 논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틀은 갖췄어요. 틀은 갖췄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컨텐츠가 없어요. 제목이 컨텐츠 개발 연구인데요.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무슨 뭘 뭡니까? 관사, 뭐 사주 이런 거,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죠. 자기는 무당보다 더 식기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2007년도에 이런 논문을 썼으니까 얼마나 김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관상이라든가 사주라든가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던가, 지금 2022년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걸로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박사학위 논문은 대부분 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자, 그러면 기본 틀이 좀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했다고 해서 제목은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아, 이 선행 연구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근데 선행 연구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신기할 노릇입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제목만 있어요. 선행 연구. 본래 이제 연구자들 아닌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행 연구에 어느 교수가, 어느 박사가, 어느 연구자가 쫙 했다, 그 논문들을 쫙 게재합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나는 이 부분을 같이 차용했다, 이 이론을 땄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을 새로운 연구를 했다, 이것이 박사학위 연구의
예, 박사학위 논문의 아주 기본 틀입니다. 이게 없으면 박사학위 심사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비심사에서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 선행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인가요? 언론에서 밝힌 사실이죠. 이 디지털 콘테스트의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중간에 이것이 디지털 타임스, 디지털 타임스의 2006년 3월 기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주요 포털의 블로그 10여 곳에 게시된 글과 완전히 같은 문장이라고. 제가 그래서 꼼꼼히 봤는데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추측은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예를 들면 주역이 뭐냐, 주석이 달려있는데 사서삼경 중에 하나다. 그런 거예요. 되게 주석에는 어느 연구자의 논문이다, 어느 연구자의 참고문에 다 달거든요. 그게 표절이 아니거든요. 또 그래야만 이제 그 논문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근거 있게 다가가니까 신뢰성이 되는 건데 이런 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분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록에다 달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 설문지까지 쫙 있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 그럽니다. 참, 모집단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아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의 레포트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주석을 달면은 그 주석이 근거를 제대로 달았는지,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에 참고문을 쭉 하는데 그 참고문호는 자기가 주석을 단 그 학위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이런 걸 참고문에 쭉 쓰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참고문은 막 그냥 쓸 거 아니에요. 100개, 200개 그냥 관련된 자기가 보지도 않고 참고문은 쫙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건희 씨의 김명신이죠. 김명신이라는 이 후보자, 박사의 후보자의 참고문과 주석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석도 들여다보면 뭐 동화 대백과 사전 뭐 이런 거야 도대체. 네. 그래놓고 참고문헌엔 누구의 논문이다, 누구의 책자다. 영어 참고문헌도 있습니다. 영어 문헌도 한 16개가 있어요. 이 주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유명한 거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바로 아웃이에요. 이거는 이게 학교에서는 F입니다. F. 근데 이게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숙대에서 받은 모양인데 논문 표절률이 42%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은 43%라고. 카피킬러라고 해서 이게 돌리는데 한 10분, 20분도 안 걸립니다. 쫙 나오거든요. 자,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 우리 박상민 박사님하고도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8개월이나 걸렸고 그래놓고서 이제 표절이 아니다. 어느 연구자라든가 대학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이야? 다 헛웃음을 칠 논문인데 이것을 국민대학에서 표절은 없다. 연구 부정행위는 없다. 8개월이나 걸렸어요. 자, 이건 뭡니까? 참 제가 국민대학에서 그 고생하면서 되게 박사학위 받으려면 5년, 뭐 7년 걸려요. 그 고생하면서 받았던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국내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접고 그것만 연구에 매진해서 새로운 그 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도 뭡니까 도대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이런 논문을 표절이 아니다. 연구 부정행위가 없습니다. 또 버젓이 이걸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이 중요한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저 같으면 바로 내렸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멘터리 뉴스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는 요즘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요. 휴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도 어제 28.7%로 나왔죠. 한국갤럽은 지난주 금요일날 28%.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미국의 안보 전문지, 또 블룸버그,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 기관지 관찰자마 여기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보도하고 있고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메아리까지도 했어요. 북한에서 다 알아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리 지를 만하죠.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고 대중 정치이기 때문에 여론에서 떨어지면은 그 집권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는 왜 이렇게 윤석열 지지 하락의 대중 심리적 요인은 뭐냐? 그것은 혐오감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2016년도에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가장 대중의 심리적 정서를 지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뭘 했냐 이거죠. 아이들이 거기서 그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구역조끼를 입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정치, 사회도 마찬가지죠. 공감 능력이 없는 정치,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몽골시대의 왕도 국민, 백성의 아픈 마음, 백성을 사랑하고 애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했죠. 그게 없으면 왕노릇을 못했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오감 때문이다. 이 도어 스태핑 할 때 자세와 말투. 아 그렇잖아요. 예, 더 없죠. 전 올라갑니다. 뭐 이런 말투. 언론인 기자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기자 정신은 지금 많이 사라졌긴 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젊은 정의감에 입각한 기자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와 걸음걸이 특히 여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렇죠? 국민의 요구와 욕망을 받아서 그걸 실현해 나가고 그게 원래 지도자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마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희화하는 뭔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혐오감이라고 그런답니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내려보는 태도.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해서 이런 정서적 요인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겠어요? 25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익힌 건데 지지율은 내려갈 수 없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내려갈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8월 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커멘터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